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매주 어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오랜만에 이제 강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유가는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TQQ, SLXL, 그리고 리오프닝 섹터, 그리고 종목별 시황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술 한잔, 특급회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이제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오후 6시 34분 항공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항공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은 유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항공주가 본장에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 1시간 후에 델타 항공에서 지금 현재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제 긍정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튀어오른 이유, 이 델타 항공의 프리캐시 플로우에 달려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20분까지만 하더라도 3%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며, 그 이후에 시가는 7%대 형성을 하고 종가는 이제 8%에 마무리가 됐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프리장 오픈이 좀더 빨리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른 상황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섹터나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1.82% 상승한 33,544포인트, 나스닥은 2.92% 상승한 12,948포인트, S&P 500은 2.14% 상승한 4,262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3%에 가까운 급등하는 흐름, S&P 500도 2% 이상으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149%로 0.43% 정도 오른 모습,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지금 약간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특히나 이제 어제장에서 이제 장 시작 전 P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로 일단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피크치를 이미 찍었다. 컨센서스 10%에서 액추얼 10%가 나오면서 피크치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전월비에서는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 컨센서스가 대략적으로 1%였는데 지금 0.8%로 전월 대비해서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속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지금 현재 중국의 봉쇄 관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이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지금 국제유가가 전쟁 발발 시점 전까지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7.96% 빠진 94.81달러, 현재 WTI 기준으로 94.81달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으며, 이전 저점 이제 90불 초반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일단은 이제 항공 섹터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역시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든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에너지 섹터에서는 이 엑스모빌이 5.69%, 쉐브론이 마이너스 5.06%로 크게 빠졌으며, 지금 에너지 섹터를 대표하는 XLE ETF가 지금 보시면 3.66% 빠졌는데, 52주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0.51%로 지금 최고점을 찍고, 이 오버슈팅 구간에 이후에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올라가더니 급격하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기술주 강한 모습, 테슬라는 이제 4%대, 아마존 3.89%, 마이크로소프트 3.87%, 애플은 이제 다시 2.97% 상승하면서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지금 200일선 위로 다시 올라온 모습. 중국의 이제 폭스콘 공장 셧다운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나왔지만 200일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200일선 위로 복귀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자도 2.9%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나 이제 보잉 같은 경우 2.49%, 지금 현재 항공 관련 델타 항공이 8.7%,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9.2%,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9.26%의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해서도 익스피디아가 5.24%, 카니발이 5.37%,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이 6.97%, 부킹홀딩스가 4.01%, 그리고 호텔 관련해서 이제 메리어트가 2.87%,
상승하는 흐름 나왔으며 스타벅스가 4.83%, 맥도날드가 2.83% 등 관련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단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우려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코어 PPI가 예상치를 하이를 하면서 인플레 우려감을 좀 줄여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보여드렸고, TQQ 같은 경우도 9.26%의 강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SLXL ETF도 12.9%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OOTO라고 이렇게 두 배의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메리어트, 두 번째로 이제 부킹홀딩스, 세 번째로 디즈니, 네 번째 힐튼,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델타항공 순서로 보유 종목 지금 현재 비중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OOTO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배 레버리지로 현재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한 8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관련으로 2.87%, 지금 현재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는 4%대 상승 나왔는데 2,080달러로 이 주식 분할에 있어서 부킹홀딩스닷컴이 지금 현재 부킹홀딩스가 주식 분할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현재 최근에 이제 주식 분할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존의 주식 분할로 인해서 주식 분할 시장이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부킹홀딩스가 그 지금 현재 주식 분할이 유력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익스피디아는 현재 188.5불로 5.24%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이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국제유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현재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이제 FOMC 어나운스먼트가 있습니다. 3월 16일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4시 발표가 있으며,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3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FOMC 발표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좀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증시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1분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약세장, 1월, 2월, 3월 계속적으로 약세장이 진행되었지만, 앞으로 2분기, 3분기 갈수록 회복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힘든 구간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버텨나가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증시는 결국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간은 이제 개인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매도할 단계는 아니고 이미 매도하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전과 장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이렇게 장전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매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는 이제 매수 매도 의견은 아닌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주얼이었습니다.